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소개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자기 축제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고장 이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도자기를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천 도자기 축제가 올해로 무려 30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도자기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까지 모두 다 풍성해졌다고 하거든요. 그 현장으로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우리 생활에 밀접한 도자기, 다양한 도자기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 개막한 이천 도자기 축제인데요.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천 도자기 축제가 3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로 이천 도자기 축제가 3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어요. 이번 도자기 축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천은 천년 도자 미술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고장으로 이곳에서는 화려하고 섬세한 비색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청자, 다나안과 여백의 미를 살린 백자, 잘 분방하고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분청사기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명품 도자기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축제장에서는 도자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선조들의 도자기 빚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자기의 다양한 모습에 어디다 눈길을 둬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둘러볼 곳이 정말 많았는데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트렌드 공모전 작품 전시실. 제가 안에서 둘러보니까요. 네.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전시회는 어떤 전시회인가요? 이 전시실은요. 이천 도자기 트렌드 공모전 작품들을 모아놓은 전시실이고요. 이게 2006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에 저희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올해는 도자 가구라는 주제로 가지고 이번 전시를 열게 됐었는데요. 도자와 타 재료의 그런 콜라보의 새로운 맛을 즐기시는데도 도자의 새로운 영역을 보신다는 측면에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자기 관람뿐 아니라 도자기를 구입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자의 다양한 변신은 사람들을 해마다 축제장을 찾게 만드는 이유인데요. 도자기를 둘러보는 내내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이번에 30회를 맞이해서 이천 도자기 축제에 함께하게 되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항상 즐겁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니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많은 거 볼거리도 많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쉽게 볼 수 없었던 도자기 명장의 작품들도 이곳에서는 관람할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도자기의 매력에 흠뻑 빠져듭니다. 네, 오늘 이천 도자기 축제에 함께 하셨는데 어떠세요? 아, 오늘 우리 손주하고 나왔는데 우리 며느리하고 나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볼 것도 많고 이쁜 것도 많고 또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건 조금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볼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 뭐 날씨도 좋은 데다가 볼 게 이뻐가지고 아주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나온 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천 살면서도 사실 도자기 축제 별로 못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며느리하고 나오자 해가지고 나왔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천시 122개 도자 스튜디오와 세계의 인터로컬 네트워크 도자 도시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도자 마켓이 운영되는데요.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도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착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도자기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천 네. 도자기 축제 함께하게 되셨잖아요. 네. 아직도 이천 도자기 축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많이 와달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천 도자기 축제 오시면 이제 지역마다 다 도자기가 있지만 이천에서의 그런 독특한 도자기를 보실 수 있어요. 다양하게 생활 식기서부터 작품서부터 이렇게 도자기 만든 이런 액세서리까지 예, 오시면 뭐래도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실 테니까 예, 와서 구경 많이 해세요. 예. 여러분 너무너무 이쁘죠? 여러분 네. 많이 많이 오세요. 볼거리뿐 아니라 이곳에서는 도자기를 직접 빚어볼 수 있습니다. 도자기 체험에 제가 빠질 수 없겠죠. 도자를 이용한 인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도자 인형, 생각만으로도 설렙니다.
짠! 어때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 진짜 도자기 축제 오면요, 이렇게 나만의 캐릭터 인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죠? 오셔서 만드세요. 이곳에서는 물레체험도 가능한데요. 도예가의 도움을 받아 물레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천 도자기 축제 함께 하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예, 그 와서 보니까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아주 다양한 다양한 소재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또 색감도 아주 신선하고 좋네요. 네. 어떻게 좀 이천 도자기 축제 좀 많이 즐기셨어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막 와서 한 2시간 정도 다니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그 생활관 가니까 참 좋네요. 이곳에 전시된 다양한 조형물들이 모두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도자 조형물 앞에서 사진 찍다 보면 시간 가는 것도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천 도자기 축제 함께 즐기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요,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아쉬울 정도로 볼거리도 많고 체험거리도 많고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우리 가족 손 꼭 잡고 이천 도자기 축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세요. 국내 도자기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예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데요. 감상뿐 아니라 도자 빛기 체험까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장으로 꼽힐 만합니다. 서른도를 맞은 이천 도자기 축제장에서 도자기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